POW가 증권성 리스크가 적은 건 알겠는데 미래를 향한 뭐 자금 유입이라든지 확장성을 고려할 때는 그래도 그냥 눈 딱 감고 POS로 가자 라고 결정해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너무 정리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을 좀 조심스럽게 뭐 거의 말씀을 안 드리거나 주요 코인들만 말씀드린 거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매입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계시더라고요. 19만 구독자는 다르군요. 노인 얘기하면 안 그러면 제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ETF 승인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또 알트코인의 시대가 돌아왔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박 작가님은 알트코인 좋아하십니까? 알트코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상의 저 너머에 저 은하수 너머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비유가 정말 하나의 오버가 없는 진짜 네. 확실히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나 이런 게 네. 알트코인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료로 쓰고 있는 어떤 플랫폼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합을 해야지 아 이게 이 구간에서 대략 저평가가 됐구나 아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트랜잭션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지를 다 하나씩 조각지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처럼 뭐 하나의 자산에서 좀 알려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누가 이제 좋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의심 없이 구입 매입을 하시고 그리고 가격이 급등하면 또 거기에 급하게 올라타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격 굉장히 큰 손실을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앞으로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 전체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죠. 가령 우리가 비트코인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50%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 중에서 절반 25%를 이더리움과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고 네. 있으면 나머지 25%에서 20% 정도를 이 알트코인 나머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번 메사리 보고서에서는 10년 후에 100배 이상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보고서가 사람들을 동요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9% 이상의 알트코인은 사라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중요한 거는 아무 알트코인이나 투자를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25% 중에서도 극소수 중에 극소수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프로젝트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만 있었으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성장을 못했을 수 있는데 이더리움이 함께 등장하면서 이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범위들을 넓혀놨다라면은 이후에 어떤 유익한 서비스들과 플랫폼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싸움인 거지 알트코인은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그런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알트코인은 사실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면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서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블로그 보시고 투자하시고 대부분 네.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데 가장 위험하죠. 뭐 알트코인 전체적인 걸 모두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은 이 비트코인 ETF의 호재를 흡수하면서 정말 태양광을 딱 흡수하는 것처럼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치가 대체 어디서 나오길래 이런 모양새를 보이느냐? 가치 어디서 나온다 보십니까? 이더리움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본인들이 표방하고 있는 그 목적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들이 처음에 출시할 때부터 월드 컴퓨터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탈중앙화된 월드 컴퓨터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 월드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는 거거든요. 이게 월드 컴퓨터 전 세계에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속도가 받쳐줘야 되는데 너무 턱없이 느렸던 이 속도들 이걸 이제는 개선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6단계 로드맵 중에서 지금 이제 2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드맵을 실현을 하고 나면은 그 목표까지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지고 다른 레이어 1 대비로도 경쟁력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 위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이더리움은 이제 쌍벽을 이루는 이제 주요 시가총액 상위 코인인데요. 이더리움이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하냐?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은 진짜로 월드 컴퓨터입니다. 그 월드 컴퓨터라는 게 되게 생소해요, 느낌이.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그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물론 뒤에서 비트코인도 이제 정체성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자산이죠.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가장 유효한 어떤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모든 자산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금과 가장 관계가 있고 그리고 금의 속성을 가장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자산이다라는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그 비유도 맞는 말씀이죠. 정말 거기서 수많은 기술들 어떤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건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탈중앙화된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주고받는 정도의 기능이었다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탈중앙화된 형태로 구현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과거에 이더리움이 처음 출시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이 그런 얘기 똑같이 했어요. 이 이더리움은 운영 제재 OS이고 본인이 이제 어떤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어떤 입지들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위에서 D앱이라는 형태로 서비스가 태어나는 거고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형태에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 거죠. 뭐 게임도 있고 요즘에 뭐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분들 대표적으로 뭐 디파이가 있고 NFT도 있고 다양하게 서비스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특화되고 있는 분야들은 아직까지는 디파이 금융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이제 확장성이 더 늘어나면서 더 많은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더리움이 스스로 검증 방식을 바꾸면서 자체적으로 규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 이런 리스크 요소는 박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나 있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증권성 관련 리스크는 POW 때보다는 커진 건 맞습니다. 네. 맞고 근데 처음부터 사실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뭐 입장을 계속 바꿔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ICO를 했기 때문에 이미 증권이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기본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POW 기반으로 그냥 처음부터 채굴을 통해서만 이게 유통을 시켜왔던 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미 증권이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기본적으로는 이게 네트워크의 어떤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검증과 관련된 활동들인데 이거를 SEC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보호의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 기술적인 기관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예치와 거의 흡사한 것 같다. 결국은 이거는 제3자의 어떤 수익을 제3자에 의해서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주장들이 계속해서 통할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변수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SEC가 입지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죠. 그리고 지금 소송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법원의 결과에 의해서 본인들의 어떤 중심들을 계속 좀 무너뜨린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어떤 성명서에서도 ETF 승인을 해주면서 본인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됐다.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작년 8월에 이제 디파이 플랫폼이죠 유니스왑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집단 소송이 일어났을 때 뉴욕이 남부 지방 법원에서 역시나 비슷한 판결을 내렸는데 기각을 하면서.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품이다라고 거기서 또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더리움이라는 이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리플 소송에서도 리플이라고 하는 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을 때 기존의 본인들의 논리를 가지고서 법원을 다시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SEC의 어떤 전략들이 유효성을 계속해서 잃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또 상반기에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도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어떤 결과들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합의에 대한 가능성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SEC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그게 향후 본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갈 때도 굉장히 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EC의 어떤 결정들은 굉장히 좀 유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든 생각은 그럼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왜 이걸 전환을 했는가
를 생각을 해보면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POS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노드 생성을 조금 가볍게 블록 생성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향후에 본인들이 그걸 통해서 ESG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이 됐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기관들의 어떤 유입들이 예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도 어떤 측면이 더 유리한가를 판단해 보면은 POS로 전환하는 것들이 향후에 어떤 로드맵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POW가 증권성 리스크가 적은 건 알겠는데 미래를 향한 뭐 자금 유입이라든지 확장성을 고려할 때는 그래도 그냥 눈 딱 감고 POS로 가자 라고 네. 결정해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가 길게 설명드린 너무 정리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진짜 현물이 되면 이것 또한 주류 시장으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은 비트코인만큼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 자산으로서 아까 얘기해서 했던 우리 SEC로부터의 어떤 그런 증권성 논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자산으로서의 기초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비트코인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걸 쌓아온 건데 네. 이더리움은 더 빨리 그걸 이뤄냈다라는 성과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는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추가적인 알트코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런 솔라나나 뭐 우리 한국인들이 또 좋아하시는 리플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등장할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시장의 어떤 범위들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뒤에서 또 같이 비트코인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으로서의 속성이 좀 강해지고 있는 거죠.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으로서의 속성들이 강해지면서 그 부분들이 원래는 비트코인은 원래부터 자산으로서의 속성이 있었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어떤 추가된 자산으로서의 속성들이 더 많이 증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비트코인 ETF보다 더 많은 뭐 퍼포먼스를 낸다 이런 것들도 있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일정 부분은 포함되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그 절대로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더 붐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기관들이 비트코인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POS 기반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 자체를 어떻게 보면 환경에 오염이 된다. 물론 이거는 잘못된 내러티브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논리들을 더 많이 좀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뭐 올해 이더리움의 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걸 제가 뭐 100% 동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라든지 기술적으로 진보된 뭐 다른 네트워크라든지 그 뒤에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을 좀 조심스럽게 뭐 거의 말씀을 안 드리거나 주요 코인들만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매입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계시더라고요. 19만 구독자는 다르군요. 저희는 얘기하면 안 그러면 제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려요.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알트코인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봤을 때 이 자산 배분을 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빵빵하게 넣어놓았다라는 전제에서 알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알트코인을 메인으로 가져간다. 어떤 코인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포트폴리오의 50%를 넣는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일단 기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레이어2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레이어2의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6단계 로드맵 중에서 더 서지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죠. 네. 더 멀지 이후에 이제 샤펠라 업그레이드까지 끝내고 이제 더 멀지 더 서지 업데이트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에 이제 그 프로토 댕크 샤딩이 포함되어 네. 있는 이번 이제 댕쿤 업그레이드를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이름이 너무 어렵다 근데 되게 친근한 우리말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렵죠. 이게 입에 잘 붙지를 않으니까. 프로토 댕크 샤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샤딩 기술이라고 하는 거 네트워크에 어떤 분할을 해가지고 거기 어떤 저장 공간들을 더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는 프로토 댕크 샤딩에서는 블롭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들을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저장 공간들 레이어2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확장성과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레이어2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거 수수료가 절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굉장히 더 많은 유의미한 어떤 서비스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과거에는 그냥 디파이에 머물렀다면 이제 올해는 어떤 게임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훨씬 더 유의미한 어떤 서비스들이 이 레이어2에서 구현
재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더리움이 이 다른 레이어1보다 느리다라는 내러티브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이더리움이 더 많은 우위들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은 어떤 내러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또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또 어떤 상황들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그게 또 어떻게 말트코인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대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세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라든지 뭐 아발란체 같은 프로젝트들이 뭐 워낙에 변동성이 크지만 여전히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로드맵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고하고 뭔가 포커싱이 정확하다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이 성장하는 만큼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어1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레이어1들이 확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서라든지 어떤 특정한 기술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그 내러티브에서 같이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이 레이어1, 레이어2는 많이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지배적인 전망이기도 합니다. 웃긴 게 아발란체 킬러, 솔라나 킬러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아직도 타겟 주 타깃이기 때문에 얘는 아직 갈 길이 창창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정확한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걸 문제 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이더리움 킬러다라고 나온 거는 이미 이더리움한테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걸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킬러가 아니라 이더리움에 전혀 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들, 훨씬 압도적인 영역들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더리움과의 어떤 경쟁 구도를 통해서 그게 물론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통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굳건한 2위이고 레이어1의 강자니까 이걸 이제 무너뜨리는 프로젝트가 나오면은 이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내러티브가 있었던 건데 그 내러티브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는 또 분석이 지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유의미한 성장을 해도 이더리움을 따라잡는 것까지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또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스택스도 있고요. 비트코인 레이어2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BRC20 토큰, 오디널즈, 인스크립션은 뭐예요? 이런 영어로 된 비트코인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먼저 이해하시려면 오디너스랑 BRC20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오디너스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사토시 단위에다가 블록에 이 사토시 단위에다가 스크립션, 인스크립션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각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굉장히 뭐 이미지나 사진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각인을 통해서 어떤 인스크립션이라 그래서 이름이 어려운데 벽화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무의미한 데이터들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블록보다 더 많은 용량들을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업루트 탭루트죠. 탭루트 업루트 컴퍼니를 헷갈렸다. 탭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게 이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걸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계속 인스크립션을 넣으면서 막 쓰레기 데이터들을 막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트랜잭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무거워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트랜잭션이 많이 늘어나면서 채굴자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또 한 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채굴 수수료가 채굴 수수료보다도 막 트랜잭션 수수료가 막 더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험들이 가지고 가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게 어떤 채굴자들의 보상에 대해서 만약에 채굴이 끝나고 나면은 이 보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고민이었다면 거기에 어떤 하나의 힌트를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으로 볼 수도 있다.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그 질문 많이 하세요. 채굴 끝나면은 비트코인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고 지금 이미 94%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금 이번 반감기 때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정말 한 3개 남짓밖에 안 주게 되는데 10분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 줬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스택스와 함께 좀 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오디너스 프로토콜 통해서 지금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NFT 같은 걸 발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 BRC 같은 경우는 이 토큰 표준인 거죠. ERC20과 거의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표준화된 어떤 토큰들을 발행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레이어1 비트코인은 그냥 결제만 해서 토큰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에 했던 거를 비트코인도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얹을 수 있는 비트코인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스택스입니다. 스택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걸 하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탈중앙화되고 더 안정적인데 그 위에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어떤 이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서 어떤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민코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못했지만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측면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그게 이제 BRC 오디널스와 BRC20의 어떤 가치인데 스택스는 거기에서 레이어2입니다. 사이드 체인인 거죠. 그래서 이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유의미한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기반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디파이도 가능해지고 앞으로는 더 많은 어떤 예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어떤 유명한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스택스에 대해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스택스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퍼포먼스적으로 굉장히 뭐 좋은 어떤 움직임들 TVL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TVL 대비로 시가총액 봤을 때도 이더리움 레이어보다도 레이어2보다도 저평가됐다는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내왔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뭐 시작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택스가 가지고 갈 이 내러티브를 봤을 때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저희 비트매니아의 주인장이신 최창환 선임 기자께서도 스택스를 상당히 고평가 하시는 편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 씬에서 아주 골수 비트코이너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자들 중에서는 선호하는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개발자 이외의 집단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환영하는 분위기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제 나카모토 릴리즈라는 업그레이드가 올해 아마 1분기 빠르면 뭐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디파이로서의 어떤 금융으로서의 입지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그레이드도 지금 이더리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확장성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스택스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대감을 가지고서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고 본인들의 로드맵을 만들었다라는데 점수를 주는 거고 앞으로 이 로드맵대로 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죠. 그건 이제 봐야 되는 건데 합의도 해야 되고 합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움직이는 건 어쨌든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문제는 스택스의 투자자의 70%가 한국인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이거 그 부분은 저도 약간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러면 스택스 홀더분들이 그러니까 스택스가 이제 유틸 일종의 이제 비트코인 유틸리티 앱 토큰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앱 플랫폼? 그거보다 이제 진짜 레이어 2 사이드 체인이죠. 여기서 이제 거래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리고 뭐 GSK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레이어 2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종목 추천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그나마 이제 좀 돋보이는 비트코인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레이어 2다. 가장 지금 유의미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토큰을 발행을 했어요. 자, 이제 차츰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제 ETF라든지 반감기 그리고 알트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한 가지가 언급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USDT 테더라든지 USDC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 정부나 달러화 기반으로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다 좀 듣고 싶거든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또 어떻게 보면 CBDC 이슈도 같이 그렇죠. 묶여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이게 조금 더 지배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채널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 이제 나오신 게스트 분 중에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굉장히 좀 이게 흥미로운 관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제 쓰임새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활용성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성공한 코인이 있었냐라고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래에 사용되고 그리고 USDT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반들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어떻게 미국 규제 당국에서 그냥 어떤 근거 없이 이것들을 어떻게 억누르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용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규제 이슈들이 직면을 하게 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확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올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제가 아까 RWA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 금융과 이 크립토가
융합되는 어떤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도권에 대한 자산으로서 ETF가 승인되는 것과 별도로 계속해서 이 전통 자산이 블록체인에 미러링 되는 개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RWA 같은 그런 네. 상품들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중간에서 블록체인에서의 어떤 거래들을 어떤 자산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매개체로. 거거든요. 매개체로 사용된다는 예. 거거든요. 그냥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아마 어떤 점유율들이 확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임셀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래도 달러가 아무리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고 해도 이 달러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자산이고 또 화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남미의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중에서 USDT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네. 그런 나라들이 USDC보다 USDT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더 글로벌화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USDC는 미국 거니까 서클이 미국 회사니까 뭔가 미국의 규제를 더 받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USDT는 그거보다 더 글로벌한 자산으로서 미국의 어떤 규제에서 조금은 더 피해 있다라는 또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중남미라든지 어떤 통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나라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또 매집을 하면서 이 달러 어떤 대체제로서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성의 측면, 결국은 이게 다 쓰임새의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이 활용되느냐. 거기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우 너무 말씀 잘 주셔갖고 제가 너무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네. 바쁘시니까 그래서 올해는 사실 코인 시장이 좀 뭐랄까 주류에 편입되는 메이저로 올라서는 뭐 오버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큰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 박 작가님께서는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좀 빅 이슈 주목하고 있는 빅 이슈와 그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제 포지션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고 당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의 어떤 종합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리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저는 이번 이제 지금 2024년을 좀 짧게 정의하면은 새로운 판이 짜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처음으로 이제 제도권 자산으로 유입이 된 부분들도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금융과 이제 크립토가 계속해서 융합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알트코인 말씀 주셨지만 알트코인의 어떤 약진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노력들도 분명히 투자의 어떤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기대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감기입니다. 그럼에도 반감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시경제 이슈들인데요. 그게 이제 왜 어떤 시장에서 또 투자의 관점에서 중요하냐 하면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자산이지만 탄생 이후로 지금까지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어떤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였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딱 두 가지가 싱크로가 거의 맞아떨어진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반감기랑 유동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사랑 전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올해 시점에서 딱 떨어진다는 거죠. 반감기가 도래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이제 공급될 이슈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들을 중간에 놓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 함께 융합이 되는 움직임들이 되면은 거기에 더 많은 거대한 자본들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당장 뭐 가격이 지지부진한 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막 불안해하시고 또 굉장히 뭐 더 하락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인식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2024년 끝까지 그리고 2025년까지를 보시면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매입 구간이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간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의 매집 구간은 맞습니다. 비트코인 매집을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는 구간들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지점들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현금 유동성들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뭐 더 좋은 프로젝트들을 또 발굴하는데 또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더 제 채널을 더 잘 보시면서 네, 저희 채널도요. 블록비디오 채널도 보시면서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는 예외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세 차례 반감기를 보면은 1차 반감기는 진짜 뭐 소문이 날 게 없었어요. 아무도 그게 올지 몰랐던 거죠. 근데 갑자기 오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반응이었다면 2차 반감기, 4차 반감기 때는 모두가 다 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막 기대를 했었는데
소문난 잔치에 더 먹을 게 많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러티브는 사실 투자 시장에서 늘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여전히 그럴 수 있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만큼 큰 상승은 오지 못하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래 돈을 미리 만나보는 퓨처머니,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의 운영을 맡고 진행을 맡고 제작을 맡고 있는 박종환 작가와 오늘 퓨처머니 미래의 돈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고요. 저희 어떠셨어요? 나와보시니까. 제가 너무 설명을 좀 당황하게 했는데 진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뭘 잘해요? 저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제가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즐겁게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제가 정리, 길게 얘기한 거를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즐겁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걸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진행되는 이슈들에 대한 정리된 이야기도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